그냥 셧다운 해도 되죠? 네, 맞습니다. 이거 됐고, 시놀로지 꺼졌고, PC, 이 컴퓨터 빼고 다 꺼졌고. 다음 이것만 꺼지면 냅두고 그냥 꺼도 되죠? 지금 신호는 보냈으니까. 대공사네요. 이제 이거 PC를 다 떼서 절로 옮기고 렉에 다 넣는 걸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쟁입니다. 지금 앞에 보셨겠지만 서버 이사를 오랜만에 이제 아예 옮겨야 됩니다. 서버를 이제 사실상 제가 새들어 살던 곳, 새들어 사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아예 서버를 진짜 그 서버처럼 렉으로 모든 PC를 컴퓨터 케이스가 아니고 제 차 전부 다 오늘 이사를 싸그리 다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렉으로 정리를 해놓고 좀 이제 깔끔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옮겨야 돼서 옆 건물에서 뵙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 오. 디지털 레이어. 아, 오. 오, 와, 이거 방음이. 네, 좀 잘 돼 있죠. 이거 방음이 굉장히. 네, 여기가 이제 수신객. 여기. 네, 아, 여기 직접 붙입니다. 네? 수신객은 많이 달려 있어요. 29짜리 두 개 달려 있어요. 아, 저렇게 두 개. 편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넣어야죠. 제일 하기 싫은 작업, 케이스 이전. 라이저도 들어있고 사이즈도 귀엽네요.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저희 픽업 인터넷과 그냥 USB 3.0으로 10기가 랜카드 하시죠. 그래픽카드가 여기까지 될 수 있을까요? 딱 여기까지만 먹으면 여기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죠? 네, 체크해봐야 될 것 같네. 아, 진짜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잘 되지 않을까? 그럼 일단은 실험을 할 친구 하나를 뜯어야겠죠? 어떤 걸 쓸까? 3번은 보유를 할 거고. 아직 박스 오픈했잖아요. 선물 가능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지? 6개 왔던데요? 네, 6대. 아, 그때는 6대를 토요로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네요. 어떻게 보내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일단은 보고 가겠습니다. 오, 얘도 크다.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브라켓이 딱 끼워가지고. 라이저로 되긴 하겠네요. 아, 그쵸. 다행이네, 이거는. 얘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잠깐만. 아, 보유로 바꾸시죠. 되겠죠? 잠깐, 전원 케이블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이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케이스를 두 개를 뜯... 그럴까요? 지금이 5시니까 검색하면 5시 반에 되실 네, 5시 반에 해놓고 빨리 전화해가 들고 저희 담당자분 이게 아, 죄송합니다. 다 가야죠. 네, 두 개 다. 아, 라이저 케이블? 라이저 케이블이요? 네, 호유로 가시죠. 선생님, 호유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호유로 가면 좋은 점이 다 싸워버리실 수 있으니까. 싸워버린다는 게? 그냥 호유로 쭉 싸우면 돼요. 아! 아, 그쵸. 아, 그래요? 그러면 투 하나 뛰어야 돼. 그 파워 때문에. 네. 그래서 뭐야? 그러면 결국에는 3류를 쓰는 거네요? 그러면 두 배를 줄이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12시 들어가면 가나요? 아. 16배속짜리 23,900원짜리 있긴 한데. 보유로 가시죠. 이거 맞는 거 같습니다. 네. 보유로요? 그러면 이거는 내장 극화를 쓰는 관리용 PC 조립을 하나를 해야겠네요. 라이즈 있으면 꺼줄 수 있죠. 그래도 하나 뜯은 걸 써야 될 테니까 이건 반품이 안 될 거라. 네. 진짜 정 안 되면은 그냥 저기 박아두고 이렇게 쌓아두고 가도 그쵸. 진짜 정 안 되면.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다시 와야 되니까요. 세 대 있다고 하셨죠? 임시로 바꾸고. 아, 근데 임시로 바꿀 거면은 그냥 케이스를 눕혀두고 가는 게 낫지. 아니, 그냥 세워서 두 개씩 보면. 아, 그러면 일단은 세 대는 조립하고 한 대 옮기고 한 대 저거 쓰고 한 대만 어떻게 해보는 걸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회수 쓰실래요? 와우, 한 대 완료. 투유를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SSD만 하면 끝이다. 근데 이제 얘는 글카가 없는, 그러니까 얘가 관리용 PC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PC 케이스 오기 전에 장착 다 해놔야겠네요. 장착 다 해놓고 하나씩 이제 꼽는 느낌으로. 드디어 조립이 끝난 거야? 이제 시작 안 했네. 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대 완성! 아! 제가 라우터니까 맨 윗줄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 더 달아가지고 레일 달아서 레일 위에 히놀로지 얹고 여기 보시면 고정되는 거를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쪼여야 됩니다. 아, 힘든 과정이 수반되는. 원래 레일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안정성은 힘들어야 된다. 케이스가 왔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이거 선반 설치하고 있을게요. 어이,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저거를 이제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아 아, 오! 야! 아, 어차피 버릴 거라면? 오! 가능? 오. 으아! 오. 이런 방법도 있네. 대우진씨 문제 해결 방법 아니에요. 오, 케이스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 깔끔해서. LED 없는 순행을 썼어야 되는데, 장착할 때. 아, 그때 재고가 없어서 아 그래도 이거라도 쓸까 해서 쓴 내 잘못이다. 근데 이제 렉 케이스라서 밖에서 안 보이거든요. 어 뭐? 뭐야? 이상한 소리가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요?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어 찾았다. 어? 어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 어? 이거 걸렸다. 어? 어디 고정이 되는 거야? 어디에 걸? 아 아니다. 어디 어디에 걸리는 거지 지금? 설마 모두 안 했어. 어 찾다 찾다 찾. 어. 어 두 개나 있어? 잠깐만요. 잠깐만. 그래요? 아우 그쵸. 아 안에서 탭댄스 출 뻔했는데 핸들면서. 아니 쇼트 바로 이제 보드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윤재님은 그래 소비자 보드가 이렇다니까 이러면서. 오! 오! 아, 드디어! 이제 나중가다가 욕심이 생겨요. 이거 보면 이쁘게 잘 들어가는데 너가 하나 숙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만 또 케이스 갖고 싶어져요. 말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셋업이 다 됐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사실상 도움 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이전에 제가 혼자 구성했던 건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렉 하나에 모든 셋업이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맨 위부터 이제 스위치 허브, 그 밑에 라우터, 그리고 저희 서브 스토리지 서버, 메인 스토리지 서버, 그리고 이제 PC 종류를 기존의 시스템들을 좀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관리용 PC 1, 2를 뒀고 그러니까 메인, 백업 겸 여기 이제 GPU가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U가 아니라 4U. 처음에 2U 시스템에 글칸할 수 있어가지고 셋업을 하려고 했는데 10기가 랜카드를 달아야 되는 걸 깜빡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두 개가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2U 서버에 당장은 시스템 구성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전부 다 4U로 싹 다 바꿨고요. 관리용 PC 글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나머지 편집용 PC 총 4대 메인 PC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고, 이 메인 PC 1번 지금 PC가 12900K에 3090이 들어가는 PC라서 이 친구에서 발열 해소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면 사실상 밑에 PC들은 확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쿨링 시스템에서 잘 돌아가면은 당연히 밑에는 발열이 더 적으니까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는 네이티브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접속했어요. 저번에 셋업을 해놨던 그 PyKVM 그걸로 메인 관리용 PC에 오프라인으로 접속하고 PyKVM을 접속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지금 편집용 PC 4대를 PyKVM에서 제가 집에서 바이오스까지 들어가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400W를 쓰고 있습니다. 글카가 400W를 쓰고 있는데 70도밖에 안 나옵니다. 3000W에 근데 온도가 좀 나오는 편인데도 별로 안 넘습니다. 그리고 CPU 같은 경우도 90도, 255W. 그래요. 지금 총 시스템이 650W, 나머지까지 합치면 한 700W쯤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시스템에서도 지금 쿨링이 아주 잘 나온다. 왜냐면 이 OCST 프로가 굉장히 빡세게 갈거거든요. 온도가 이 정도 된다는 거는 인코딩 같은 거 짧게 한 거로 가지고는 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핫세그 셋업 해놔가지고 접속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휴대폰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웹페이지에 그냥 누가 접속해서 작업하고 있는지 휴대폰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소소한 이슈 이런 건 나중에 원격으로 하고 일단은 연결 다 끝! 파이 KVM 되는 거 확인했고 전원관리 시스템은 한 번만 확인해보죠.
안 나와요. 그래? PC들 IP가 달라져서 그럴 수도 아닌가? 근데 수동 할당이 돼 있는 건 달라졌을 리가 없는데? 뭐 당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PC가 작동될 때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 거는 PC가 문제가 있어서 재부팅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 쓰는 건데 이제 도와주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 엄청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놈 리셋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가 있다. 나중에 다시 와서 해결을 하는 걸로. 새벽 4시예요 제가 도착을 4시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하러 출발을 한 지가 한 13시간 넘게 지났어요. 지금 제가 원래 시간을 5시간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총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네요. 다음부터는 좀 더 넉넉히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 도와주신 분들 디지털 레이어 대표님들과 직원분들이랑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가셨어야 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 했으면 사실 주말 내내 여기 붙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자주는 아니지만 업그레이드 할 때만 오는 걸로.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와 2시부터 출발하셨구나. 네, 오늘 일정 다 미루고 수고 한번 진짜 불 꺼놓고 한번 봐볼까요? 시청 고생하셨네. 꺼놓고 한번 구경하시죠. 그러면 싹 꺼보고 저 이거죠. 이 서머실의 감성 이거죠. 불빛만 딱 들어와 있고 저 뒤에 초록불 들어와 있고 반짝반짝하다. 어우 완전 서머실의 감성이죠. 어휴.